달리던 열차가 탈선한 상황을 가정한 훈련. 레일 이상으로 1, 2, 3호차 탈선했습니다. 옹벽과 충돌하여 다수 사상자가 발생했으니 속히 관계기관 구조 요청 바랍니다. 승객들이 철도 안전 요원을 따라 열차 안에서 탈출합니다. 옹벽에 부딪힌 충격으로 많은 인명피해까지 발생한 상황. 긴급 출동한 구조대가 사고 현장에 남아있는 사상자들을 구조해 병원으로 후송합니다. 현장 사고 수습본부가 꾸려지고 사고 조사와 함께 차량 정기 복구 작업도 신속히 진행됩니다. 이번 훈련은 열차 사고 초기 대응과 협업체계 점검을 통해 철도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특히 올해 이례적 폭염으로 내일 병행 위험성이 높았던 만큼 탈선 사고 대응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국토교통부는 훈련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반영해 대응 체계를 개선하고 정기적으로 상황별 재난 대비 훈련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철도 대형 사고를 없애기 위해 올해 노후 시설 개량과 사물 인터넷 기반 차량 시설 관리에 2조 5천억 원을 투입할 방침입니다. 도시철도인 경우에는 많은 국민들이 애용하는 아주 중요한 대중교통수단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우리 도시교통, 도시철도가 안전한 것이 우리 국민들의 그 생활에 최우선일 수도 있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이를 통해 국토부는 최근 3년 대비 철도 사고 15%, 철도 사망자는 5% 감소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KTV 홍진우입니다.